액체적으로 보면 본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부칼 쪽으로 본인이 상당히 흡수되어 있고 안쪽으로 위축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6번과 47번 쪽을 보시면 available 본 하이트가 7mm가 가까스로 들까 말까 하기 때문에 너브에 대한 데미지를 줄이려면 역시 가이드 수술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또 역시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17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라이브 서지를 하면서 왜 가이드 수술, 그러니까 디지털 수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앵간하면 이렇게 열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수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이렇게 가이드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요. 보시다시피 상악근 풀덴처이고 하악은 치아 두 개가 있는 그런 파셜 덴처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상악이 더 불편하실 겁니다. 하악은 그나마 지대치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악의 리치 상태가 썩 좋지가 않고요. 벌써 왼쪽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소아스팟이 크게 생겨 있고 항상 을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상악에 먼저 수술을 했습니다. 네, 하악은 보시는 것처럼 전전치가 있는 곳은 알베올라 부분이 상당히 높이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원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칼 쪽으로 부원이 상당히 흡수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위축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CT상에서 봤을 때 그게 나쁘지 않고요. 이 파노라마는 9월 8일 날 상악에 대한 수술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레지듀얼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식립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치아가 개수가 좀 9개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짧은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이제 원스테이지로 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악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사진에 그러니까 30번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본 레벨이 높아서 이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높이 조정해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46번과 47번 쪽은 보시면 available 본 하이트가 한 6mm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7mm가 가까스로 들까 말까 하기 때문에 너브에 대한 데미지를 줄이려면 이것은 역시 가이드 수술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또 역시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CT상에서 봤을 때 본 덴시티가 상당히 좋으세요. 볼륨도 괜찮고 덴시티도 괜찮아서 하악의 가이드 수술과 함께 우리 R2게이트가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템포러리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날 수술과 동시에 하악의 템포러리가 바로 PMMA 템포러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서지리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